내가 인생의 낙이 걔도 수감수다 보는 게 낙 아니라게. 이번엔 어느 동네라? 아니 저 이장님은 나 저번에 잔치집에서 만난 이장님인데 아이고 마을 소개 임신게. 이야 저 이장님은 텔레비에도 나오고 마을 홍보도 쫙 이거 야 일석이조네. 야 나도 언제면 저런 데 한번 나강 한번 말 걸어볼 건거이. 야 아니 자인 우리 저 경보고 비슷하게 생긴 아인디. 이야 똑 닮게 생겼네. 혹시 일랑선 쌍둥이? 아니 그 쌍둥이는 아니신데 아니 어떤 얼굴이 저쪽 똑 닮아? 야 저 출입자 아니 벌써 시간 지나버런. 이치록 좋은 거는 이거는 뭐 서너 시간 아니면 오전 내내 해부로 사지. 이거는 생방송용 녹화역. 아, 이 한 시간 후딱 까버렸네 뭐. 가지 마. 호르만 좀 같이 있자. 또 무슨 경험 수가게. 아 좀 호르 저번랑 그냥 둘이만 고치시면 안 돼요. 아유 뭔 소리 햄수가. 나가 어디 멀리 감수가. 아니 됐어. 아무튼 가지 마. 가지 마. 만약에 가면이 나 고치 가크라. 어디 고치 올 말일까게. 화장실 감신디. 아 화장실 간다고? 알았어 경이. 아 좀 하루 좀 같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진짜. 정말 창부형 모임신고. 아 요새 그 현배형 막 서울 가보면 막 외로움이실 건데. 가보자 가보자. 모임수가? 미끼라 왜? 아니 작사들이 야자 모임수가 걔. 아니 나역 놀아주는 현배도 서울 올라가불고. 아니 아까 수감수다 하신디 수감수다 금방 끝나불고. 아휴 아니 개도경이 사람이 없고 기운도 졸리고 가주. 예? 야 좀 경은디 그 무슨 뭐 톡톡 카페인가 뭔가 한거 너하고 똑 닮은 아이 나와서라. 닮긴 닮읍디다 얘. 나가봐도 닮아서 게 어디 난리통에 아씨 어디 이어버릇인가 우리 어민씨도 한번 꼭 물어봐다 켜. 아이 그 거니 너고는 질이 틀린 아이라. 야야 그건 경부야 경부야. 응? 야 수감수다 딱 보단 보나니 나 어릴 때 꿈이 뭔지 그때야 나 머리에 싹 스치는 거 아니. 나 꿈이 뭔지 알아줘? 그 꿈이 뭐라 김이. 나가 이 TV에 나오는 게 내 꿈이라 놨잖아. 형님이 TV에 나온다고? 형님, 형님 TV에 나오면 아니 무슨 강목이과 꽈짝 새와기네 닥닥닥닥닥 털장 귀도 벌금 양귀도 벌금 먹벌금이 아이고 개매 TV 나온 말 잘 고르켜 여름. 아이고 야 경고치 마라. 나 옛날 TV에 나올 뻔했단 말이여. 아 이거 이 주룩 춤 잘 추는 사람 말이지 텔레비에 나와서 되는데 아 깜짝이. 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네. 아 봐봐 응
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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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안녕하십니까. 연예 지망생 강창범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촬영 중이잖아요. 빨리 가세요. 아니, 한 번만 춤 한 번. 아니. 빨리 빨리 비키세요. 한번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양! 양! 어? 아니, 정신 조립되게 말고 딴 데 부르던 하늘 쳐다보면 이네 사람이 어떤 줄. 나 옛날 이 꿈이 생각이 쫙 나가지고. 아이고, 나 진짜. 저 개고제고 간에 형님 요새 그 마을 사업도 뭐 준비하는 거 있을까? 나 뭐 도와내리시면 도와내. 아니, 우리 동네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동백낭이 거득이라. 맞죠, 맞지? 저 진례이 형 뭐 하쥬. 요걸 지름 작은에 덕세기에 허여근에 먹으면 이 누구지 막 가래낀 아이들은 이 가래가 한번 싹 나. 그거 이거는 막 절을 지지 않은 때 동네 삼촌들 신디도 이거 뭐하다 줍세너 여근에 하면은 동네 삼촌들도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라. 역시 우리 형님이 똑똑하게 똑똑하게 다른 마을도 이거 막 그냥 포랑이네. 돈 벌었던 그거 나 들은 거 닮아. 아이 우리니 두 분도 참 대단하오다. 무서. 어떤 때는 독광 진행이처럼 만났다만 하면 싸우질 않나. 또 어떤 때는 죽이 척척 맞아 환상의 호흡을 자랑 거질 않나. 두 분 사이도에 잘 보면 얘 미스테리우다, 미스테리. 아니, 미스테리가 아니고 야이 허루에 한번 전화하는 난 검찰락 해지매. 괜히 확인하고 나 전화하잖아, 이게. 맞다게, 형님 말은 이게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거. 교환하는 거지. 그런데 야이가 가끔가다 목소리가 좀 과라그네. 막 형님을 눌러볼 때 내가 조금 용심이 부해졌고 뛰어와도 내가 쳤는 거거든. 아, 참, 그 쌀짜신 소리 하지 마라. 빨리 이거 깝스기 이거. 아무튼 이거. 야, 진짜 좋다. 우리 이거 사업을 하자. 사업. 이거 우리 마을 사업. 마을 사업. 오빠. 저도 같이 갈까? 아니, 이거 사무장이 나중에 광고만 딱 SNS 광고만 하면 딱 되는 거. 알았어, 나 저 그거 잘 할 수 있어. 야, 이거, 이야. 안녕하세요. 여기 그 MBS 우리 동네 슈퍼맨 제작팀인데요.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그게 나눠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혹시 괜찮은 출연자분이 없을까 해서 혹시 추천받을 수 있으면 추천받으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 분이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남리? 막 알려진 동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연락은 드려봐야겠다. 오케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남리 이사무소죠? 다름이 아니라 저는 MBS 강지연 작가라고 하는데요. 저희 그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우리 동네 슈퍼맨에 소개할 분을 찾고 있거든요. 네. MBS 방송국이요? 근데 무슨 프로그램이라고요? 우리 동네 슈퍼맨이라고요.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한남리에도 그런 분이 계시면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마침 우리 마을에 그런 분이 계신디에. 정말요? 혹시 어떤 분이세요? 우리 마을에 강창보 삼촌이라고 계신디에 관광객들로 인해서 막 마을에 문제도 생기고 그럴 때 마을 해설사 교육도 진행하시고 그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진행하시고 하여튼 이거저거 막 많이 하시는 분인디에 그분한테 한번 물어볼까 마시. 정말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럼 그분한테 혹시 출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예예. 예. 마침 우리 안거리 사니까 제가 바로 물어보고 연락드리쿠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창고 삼촌 이거 한다 할 건가? 물어봐 살게요. 이야, 이건 껍데기도 이건 막 예쁘장하게 생겼어. 괜하니? 창고 삼촌. 어, 아유, 여기 이사 왔구나. 어, 무사. MBS 방송국에서 나신디 연락 와신디에 어. 그 어, 우리 동네 슈퍼맨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자는 햄신디 어. 거기에 그 마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찌극했니? 어. 경행 창고 삼촌 내가 추천하자는 햄신디에. 어? 형님 나갑죠 나가. 기회 될 때 나가. 아니 나 뭐 그 잘난 것도 없고 막 너 TV에 나가 나 잘 못할 거라게. 아, 개민 못하겠는 방송국에다가 고라붙까 마시. 아니 그런 말 걷지 마라. 아니 말이 그렇다 이거지. 나는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하면은 그래도 마을 지금까지 전통이나 뭐나 이걸 귀고창 근데 텔레비 앞에서 딱 걸을 사람이 나 말고 누구에 있나? 개민 출연할 거지. 나 헌댄 방송국에다 나 고라 안 내쿠다에. 아니 그건디 그 아까 프로가 무슨 프로인 해서? 아 우리 동네 슈퍼맨 이란 헛기다. 아 우리 동네 슈퍼맨. 아 그러면 슈퍼맨이랑 싹 나오는 거이. 그거는 나 잘 놀아. 옛날 여러 번 놀아나 주게. 그런 거 꽉이 저 슈퍼맨님이 저 슈퍼맨 고치 그냥 딱 필요할 때마다 딱딱딱 동네 일 마탕이네 하고 그런 거 그런 거 아닐까? 아니 기주마 씨 슈퍼맨 추룩 탁 나타나 어, 마을 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 찍재노는 거 주마 씨 막 걱정하지 마십사. 그 방송국에서 그 어. 하는 대로만 허시민 탁 나랑 찍을 거다. 맞아. 아기. 경호 저 형님 저 형님 필요한 거 있으면 고르세요. 나가 저 끝에 딱 부탁이 딱이네. 형님 시키는 대로 나 해 안 내 그매. 그러면 매니저 매니저. 아 매니저 이런 거이. 그러면은 나 알아서 그거 저. 그냥 저 일당은 못 주커매. 응. 나중에 저 허구만 이 주차등에 줘. 네, 알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어,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거. 자 이제 촬영 시작할게요. 아 예. 그럼 그냥 막 하면 되는 거지? 아 저희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평소 하시는 대로만 하시면 되세요.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고. 아 예, 그거는 카메라 보면 할 필요 없이 그냥 네네네. 그냥 나 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될 거지? 아 네네네. 불러보래 가야 돼. 이거 무슨 거라 이거? 아이고 나 아니 버릴 때 왕 버려 사지? 아 나 진짜 사람들 또. 아, 창모 형, 일찍부터 초자신이 여기 계셨었어요? 너 뭐려 하시 경기? 아니 촬영 지체철 강시하기 가라게, 아이, 아이, 잘 우리 동네를 찍어주세요. 가래. 됐지. 자. 아. 아이고 이거 아주 알갱이가 턱 들어와. 아이고 좋아라. 하길 좋아. 하길. 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여기 살던 젊은 친구가. 외방에 나갔다네. 들어와가지고 이 카페를 차린 거지. 그와 더불어 마침 마을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홍보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촬영하는 거라고 하지. 이야! 이 떨코로 먹어봤던 거 이거 이 동네 이거 카페에서는 이거 최고 아니 최고. 이야! 하귤이 최고야. 하. 아 선생님 춤 실력이 장난 아니세요? 아니 나가 한춤 못 믿긴 게. 이거 오 예 오 아이고 이거 농심에 넣은 게
이거 쉬운 게 아니라 쉬운 게 아니라 이거. 아이고 이거 검질 참. 검질은 야네들은 좀도 앉아 좀도 앉아. 검질은 좀도 앉아 이거 참. 원래 저렇게 열심히 하세요? 아우 그럼요. 뭐든지 자기 일처럼 게 나서가지고 더운 날이고 추운 날이고 가리지도 않으시고 저렇게 열심히 하세요. 대단하시다. 어?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나를 제일 아껴주시는 우리 창보 형이 어디 있지? 저쪽으로 갔을까? 가봐야겠다. 경보 씨! 아, 뭐 해줄까? 일이 없어. 촬영은 방해하지 마라. 알았어. 근데 저 창보 형 저 찍는 거 보니까 나도 완전 부럽다. 나도 열심히 살고 해가면 저런가 주인공을 찍어줄 건가? 경보 씨는 나 인생의 주인공이 난 될 수다게. 기지. 역시 자기 느끼라서 최고 참. 잠깐만. 아니 나 촬영한 데는 쫓아오긴 하신디. 여긴 창보 형네 바다 아니잖아. 어떤 저 경배 삼촌 네 바다 아니지? 여기가 지금 창보 선생님네 밭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동네 삼촌네 밭인데. 아, 그거 몰람수가? 뭐? 경배 삼촌 요저기 병원에 입원해 그네. 지금 밭띠왕 제초 작업 대신해 주는 거 아닐까? 아. 야, 형수님 계실 때 형수님이 주로 동네를 다 돌아본 게만은 또 형수님 오시면 또 창보 형님이 다 돌아봤구나. 아니, 난 그것도 모르고. 아, 근데 경배 삼촌은 괜찮대. 뭐, 괜찮대 냅시다. 아유, 저 역시 창보 형 최고다, 최고라. 언제 나온 건가? 어, 형제. 야, 이거, 아이고, 창부야. 참 신기하다. 이. 아, 근데 날도 아닌데 보다 나가 막 떨려. 아우, 개백호님. 아, 겐지 씨, 창부 삼촌. 화면발 잘도 잘 받읍시다. 예. 눈물이 아주 훤칠하게 나오신 게 맛이. 야, 야, 이거, 네. 이 텔레비가 더 문짝하게 잘 나옴죠. 개나. 야. 어? 아, 경보 씨도 나오신 게 맛이. 아유, 오늘 경 싸돌아 댕기는 회신기 촬영장마다 다 쫓아댕기는 하게. 야, 난 역시 신스틸러라. 이 딱 봐봐. 이 PD가 사람 볼 줄을 알았니? 고망고망해서 다 쫓아낸 나만 딱 나오기 싫으 저걸 다 올렸네 저걸. 아이고. 뭐 꿈보다 해몽은 좋다만 그 무사 그래 주짝주짝 나오면서게. 아이고 진짜. 부추집에 가면 나는 보통은 야. 다리지 형이. 아니 다 사는 베이글라도 시키면 난 다요. 아 이거 전화 하나 받을 때 전화 왔으니 어? 전화 받아. 전화. 양 누겠과. 아, 네, 안녕하세요. MBS 강지현 작가인데요. 오늘 방송 잘 보셨나요? 누구? 작가래. 아, 예. 아이고, 예, 오늘 방송 예, 잘 봤습니다. 예. 아이고. 안 그래도 저희 방송국 안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아, 정말 맛이? 평판이 막 좋게 나왔대. 아이고. 고맙습니다. 막 별 볼 넌 사람인데 텔레비에 나와네 경대 때는 그냥 나도 막 저 고맙수다게. 아유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웃음 주식회사 소감수다라고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 제주어를 잘하고 끼 많은 MC분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창보 선생님을 강력 추천했는데 혹시 생각 있으세요? 아 무슨 소감수다 프로에 나 MC를 시켰네 MC. 야 빨리 끊기 전에 확실히. 아니 여보세요. 네. 아니 그거 나가강 허여질 건가 마시. 아 물론이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아이고 저 고맙습니다. 나 저 아무튼 그냥 저 되는 대로 열심히 해봅구다. 저 시켜만 주면 예 열심히 해봅구다. 저 고맙습니다 예. 예 들어갑서. 야, 창보 삼촌
TV에 나오는 게 꿈이란 행기만은 어떤 꿈 이루신 게 마실? 그냥 소망 이뤄서 소망 이뤄서. 고마워. 아유, 축하해 주다. 야, 난 어릴 때부터 양 그쭉 텔레비전이 좋아서긴 게 TV에 한번 나오는 것이 누구 못지않게 나의 꿈이신디. 아니 이처럼 그 TV에 나오는 난 이장 더 소녀수다게 사람은 양 절실히 원하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 닮아마시게 여러분들도에 원하는 일이시면 간절히 원하고 원해봅서 꿈 양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그 장보도 꿈은 이루어지신디 여러분이 냉저 꿈 못 이루고 간 게 이야 좋다. 아이고 좋아라.